밤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밤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려 용기를 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생태주의 대안학교에서 교장직을 맡고 있는 김재형 선생님은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혼자 이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가족에게 자연과 밀착된 지난 시간들은 희망을 갖게 해줬습니다. 방 안에 텐트를 하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 텐트를 치고 그럼 이제 요 방 안 자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온도를 막아주는데 그 방에다 텐트를 하나 치니까 이 안은 좀 더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물을 끓여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마 좀 특별한 재질인 것 같아요. 이게 아침까지도 거의 온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요걸 끓인 물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뜨거우니까 이렇게 한번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서 침낭에 들어갈 때 침낭 발 밑에다 놓으면 그럼 제가 누웠을 때 침낭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물만 끓이는 에너지 가지고 제가 지금 겨울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기 요기는 우리 가족들이 다 했어요. 생태주의 공부를 하면서 문명이 자연에 끼치는 위험성을 확인하고는 산속으로 들어와 전기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선생님 딸 보니는 이곳에서 자연과 뛰노는 유년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좋았어요. 어릴 때는? 네. 어릴 때는 산에 막 별의별 게 다 있어가지고 참 여긴 나한테 즐거운 곳이다 했는데 네. 머리에 점점 뭔가 차더니 밖에도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산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사는 삶은 행복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마음은 풍족했고 잠은 돌아갈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겨울은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시간으로 저는 해석한 거예요. 뭐 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고 그건 겨울이란 말 자체가 겨우겨우 산다 이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거 오래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뭘 해서 성과를 얻는 게 성공이 아니고 겨우겨우 살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다음 봄까지 넘어가기만 하면 그럼 성공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엔 걷어들여 혹독한 겨울이 오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인간의 오랜 삶의 양식도 자연이 정해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까? 때문에 인간에게도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이거 다시마 아닙니까? 네. 오빠 이제 다시마도 먹지 마네. 그러게 좀 먹을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다시마 가면? 다시마가요. 바다에 그. 오염수를 내보내니까 다시마가 그걸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또 말린 게 방사능이 고농축되는 이렇게 쌓여있죠.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은 자연의 속도를 거스르게 되었고 그 삶 어디에도 자연의 다른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맛있다. 김재형 선생님은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파하고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감동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돈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행복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잘 경험, 잘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 돈이 없고 막 생활이 힘들고 불편했지만 되게 풍요로웠어요. 되게 재밌었어. 수만 년 전 옛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었던 꿈이 오늘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겨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른 잎사귀 다 떨어진 발가벗은 나무들이 매서운 추위를 참고 견디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낙엽 또한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오그라드는 잎을 가진 것이 땅에 떨어졌을 경우는 지면과 나뭇잎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결국 바람을 막아주고 미세먼지 이동도 막아주고요. 급격한 환경 변화가 다이렉트로 와서 그 생물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곤충, 양서파 친구가 큰 낙엽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있을 경우 사람이 밟거나 통나무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동물이 밟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겨울을 날 수가 있죠. 낙엽은 추위에 힘들어하는 생명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이 되어주고 물그릇이 되어 미생물들에게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한낱 작은 나뭇잎 하나도 추운 겨울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겨울의 중심에 동지가 있습니다.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의 동지는 1년 중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입니다.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 북반구에서 보는 겨울은 태양이 동지 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부터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니 옛 사람들은 태양이 다시 찾아온다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팥죽을 쑤어 먹었죠. 한 3, 40분 끓이면 될 거예요. 끓이면 이 팥이 어떻게 돼요? 이제 팥은 이제 팍팍 끓여가지고 자 아까 그 새알 비비는 거 있죠. 그러면 요리 여요. 여가지고 이제 또 팍팍 끓여요. 끓으면은 이제 먹지. 전통사회에서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에 따른 24절기에 맞춰 생활했습니다.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동체의 삶은 무너졌고 아득한 우주를 내다보던 시야는 눈앞에 닥친 손바닥만한 시간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국을 뜨다니까 새알이 되려면 새알 요건 베개야지. 한 살 더 먹어요. 팥죽 겨울을 즐기는 것도 절기마다 해오던 오랜 풍속들도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저씨나 이제 몸이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두 아들네들 건강하게 나는 딴 욕심 없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기만 바라고 우리 또 손자들은 공부만 잘하면 그 이상 바랄 거 없겠어요. 뭐든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되면은 마음 갖다가 다 잘 되기를 기원하여 그쪽으로 모든 것을 마음껏 잡으러 가서 수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고 그 후 생명이 출현했으며 인류는 진화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했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수수께끼는 많이 풀었지만 옛날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과 지구, 이 우주적인 삶이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실감하지 못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노마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스스로 좋은 먹을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